염신일 증인. 예, 먼저 도이치모터스 재무 담당 이사로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고, 특히 도이치모터스 현재 주주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 뵀을 때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대표님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해석할 때 하고, 지금 의원님께서는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서 김건희 대표가 아니라 현재 김건희 여사님으로 생각함으로써 모든 좀 의도적이거나 사실들을 좀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,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,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태 의원님도 말씀한 제가 한 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기소유예가 되긴 했는데, 서영교 의원님이 너무 박진감 있게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. 최은순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근호수 회장님이 활용하고 명의가 최은순 씨 이름이었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설명드린 거고, 1심 재판 판결문도 한번 이미 보셨을 텐데, 계속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계좌가 아니고, 그때도 김건희 여사 계좌는 블랙펄에서 관리한 걸로 1심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, 그런 목적성도 중요하지만 또 도이치모터스라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한번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에 적이 돼서 또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하다고요? 마지막 말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. 아, 예. 어쨌든 재무 담당 이사로 일했는데 좀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하다고. 예, 알겠습니다.